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요영이의 출발 새 아침. 노영이의 출발새 아침 잠시 후 경제방뉴스에서는요. 사과를 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있는 DHC 코리아 이야기 짚어봅니다. 또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엄마와 아들 소식. 우리 사회가 정말 다시 생각해봐야 될 이야기인데요. 사건 와이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세요.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핫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혐한 방송으로 물의를 일으킨 DHC 코리아가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래도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을 비난하는 발언으로 분노를 일으켰던 일본의 화장품 회사 DHC 이 한국 지사가 어제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DHC 텔레비전 출연진의 모든 발언에 대해서 DHC 코리아는 동의하지 않는다. 혐한 방송을 중단해 줄 것을 본사에 요청했다라고 밝히면서 좀 본사와 이제 선긋기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이 DHC가 운영하고 있는 DHC 텔레비전은 이 구구 성향의 방송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구독자 수만 46만 명이 넘는데요. 이런 사과에도 불구하고 불매운동은 더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에 이제 DHC의 모델이었죠. 배우 정유미 측이 DHC의 초상권 사용 철회해달라, 모델 활동 중단하겠다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온라인 사이트 롯데닷컴, SH.com 등 주요 온라인몰에서도 DHC 제품 판매가 어제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2002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이 DHC의 경우에는 연간 한 1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물까지 전부 판매가 막히고 있어서 사실상 퇴출 선고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DHC 코리아의 그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사과 자체도 늦게 나왔지만은 그 일본 본사하고는 또 무관하게 지사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거이기 때문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한국 지사의 사과를 바로 또 묻어버립니다. 일본 DHC는 어제도 망언을 이어갔는데요. 우선 한국의 일본 맥주 불매운동 가짜다라는 주장입니다. 일본 맥주는 다 마시고 안에다가 물을 담아서 버리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상권 분립에 따라서 사법부의 강제징용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평소 한국은 사법 독립성이 없는 나라다라고 조롱하는가 하면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표를 막기 위해서 거액의 돈으로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미국 정부의 중재를 시도했다라는 터무니없는 말까지 이어가고 있고 또 한국은 일본의 일부분이다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뭐 이쯤 되면 막 나가는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이전에 일본 업체들 뭐 유니클로나 아사히 맥주와 같은 업체와는 좀 달리 노골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영업을 하면서도 험한 이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매운동의 강도가 굉장히 또 높고 깊다라는 겁니다. 일본 DHC가 언제까지 이렇게 오만한 자세를 가지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업을 예고했던 현대차 노조가 결국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죠. 미중 무역 전쟁, 여기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경제 위기감이 높아지니까 일단 현대차 노조가 파업 유보를 결정하고 일주일 동안 사측과 교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이낙연 국무총리도 파업 자제를 요청했죠. 그런 만큼 이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차 노조는 이제 오늘부터 교섭을 재개해서 20일까지 성실 교섭을 진행하겠다. 다만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서 19일부터 공휴일 주말 특근은 거부하겠다라는 것으로 암시를 하고 있어서 아직 파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대학기관의 노조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한다면 역시 뭐 파국은 피할 수 없는데요. 일부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결정을 미룬 만큼 사측에 대한 협상력도 높아지고
있고 네, 앞으로 이제 파업으로 들어갈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한데요. 잠시만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이렇게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유보하기로 한 거는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노조가 현재 상황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요. 네. 아, 이인철 소장님. 네. 예, 아까 그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다시 이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서 공휴일과 주말 특근을 거부하고 있어서 이 파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제 현대차 노사 모두 이제 상생의 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의 수출 규제 경제 도발을 규탄하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투쟁까지 또 제안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죠. 현대차 노조에서. 마지막으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아파트 특별 공급을 받기 위해서 가짜 임신 진단서를 제출했던 청약 신청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자녀 신혼부부를 이제 위해서 아파트 분양 우선순위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공급 제도인데요. 그런데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수에 포함된다라는 이 이제 조건 때문에 이걸 악용해서 가짜 임신 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60여 명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는데요. 이 국토부가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 282개 단지에 특별공급 당첨자 3,200여 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62명이 이처럼 가짜 진단서를 제출한 것을 확인이 됐는데요. 이 브로커를 통해서 임산부를 소개받은 뒤에 신혼부부의 신분증으로 진단서를 떼는 수법도 동원이 됐고요. 또 자녀 수가 많으면 청약 가점이 높아지는데 임신 중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된다라는 걸 또 노린 겁니다. 또 쌍둥이를 실제 임신한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 낙태한 부부 사례까지 있었는데요. 이렇게 부정청약자의 경우에는 당첨 취소는 물론이고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또 향후 최대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체 자격 제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범죄자에 준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 사건을 직접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허위 진단서 작성에 또 관여했냐 안 했냐 이것도 역시 관건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참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네, 오늘은 새로운 케미로 모든 사건을 깨뜨려 봐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사경찰서 강력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분인데요. 사회심리학자 김동철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우리 예청자들을 위해서. 네, 사회심리학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인간의 심리, 뭐 사회가 인간의 심리까지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잘 하고 있는 김동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생활 잘하시겠습니다. 아, 그러길 바라야죠. 지난달 31일에 그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인 40대 여성과 6살짜리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지 정확히 알 수는 있겠지만요. 현재 이 두 모자는 아사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정부의 탈북민 지원 관리 체계에 구멍이 뚫었다. 사각지대를 해결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팀장님 어떻게 된 네. 일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009년 중국 태국 거쳐가지고 들어오신 여성이죠. 이분이 지금 41세로 밝혀졌는데
작년 10월 달에 이제 관악구로 전입을 해서 임대 아파트 거주를 하는 분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수도 공치원이 단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나 소식이 없어서 이게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그 임대 아파트를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패한 냄새가 나니까 결국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연락을 하죠.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제 달려와서 보니까 뭐 문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너무 참혹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난 형태의 41세 된 여성과 그 아들 6세 된 아이가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벽에는 낙서가 돼 있고 방바닥에는 그 어린아이 장난감이 놓여 있는데 냉장고를 보니까 고춧가루만 덩그러니 있고 음료수나 뭐 식재료라든가 이런 게 일체 없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형태인데 소위 우리 그 노영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사가 뭐예요? 굶어서 죽는 걸 아사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아사 형태의 미라로 발견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빈곤층이나 또 특히 탈북자들의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안전 시스템이 전무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14년도에 송파 세모녀 사건이 떠오른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사한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것도 끔찍하고 집에 고춧가루밖에 없었던 것도 끔찍하고 몇 개월 동안 뭐 관리비, 전기료 모든 것들이 다 체납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거를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다는 것도 끔찍합니다. 한 탈북민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굶주림을 피해 탈북한 사람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굶어 죽었다.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지금 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뭐 보여지는 표면적 상황으로서는 아사의 모습을 띄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면밀하게 들여다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아사의 문제냐 아니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탈북자들의 고독사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했고요. 네. 사실 탈북자라고 하는 이제 특별한 어떤 이제 하나의 이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한국인들도 사실 고독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러나 이제 세터민이 이제 이렇게 그 뭐 하나의 고독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주는 것이지 사실은 한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08년 상반기에는 1,300여 명 정도가 이제 고독사로 사망을 했고요. 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주변의 연고가 차단이 돼 있고 그리고 무직이고 그리고 또 타살의 뭐 정황은 당연히 없고 사망의 직접적 이제 원인이 영양 결핍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의 모자의 사망이 고독사의 형태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사회 지원 시스템도 있었던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알려지기로는 사망한 탈북자 한모 씨가 남한의 정착을 원래는 순조롭게 잘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상황이 나빠졌던 건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팀장님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이제 중국과 태국을 거쳐서 들어왔죠. 네. 그런데 들어와서 이제 결국은 그 우리 하나원 탈북자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12주 교육을 받고 이제 한국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정착 지원금이라든가 임대 아파트 이런 걸 모두 지원을 받죠.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발 빠르게 운전면허증을 취득을 해서 기초생활수급 을 뭐 거의 1년이 안 돼서 이제 벗어났어요. 네. 그렇게 돼서 중국 동포 그러니까 조선족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제 이분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상남도 통영에서 조선업에 종사하는 남편과 이제 알뜰살뜰 잘 생활을 하고 아들도 낳게 되죠. 네. 그런데 작년 초에 이제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들어간 이유가 조선업의 불황으로 인해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측면에 경제적인 이유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남편을 따라서. 그런데 작년에 이제 조사 결과 보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고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2018년 작년 10월 달에 관악구에 이제 그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돼서 임대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지금 알려지는 걸 보면은 그 주변과 교류가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지역 그 하나원 센터라든가 아니면 그 지자체 그 상담관이나 지원관 이런 사람들하고 전혀 연락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경찰이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 5월 13일 날 3858이라고 돼. 3858원의 잔고가
모두 인출이 됐어요. 1호, 그러니까 원까지 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잔고가 예금의 그 제로가 됐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교류가 없고 또 경제적인 지원을 못 받는 상태에서 우리 김동철 박사 말씀하셨지만 고독사 형태, 소위 말하면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웃과 교류가 없는 이런 형태.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가 되고 소위 말하면 빈곤계층의 어떤 안전사각지대에 놓였었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누군가로부터 좀 도움이나 지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사 형태로 발견이 됐다. 물론 관악경찰서에서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오늘쯤 아마 밝혀질 걸로 보여요, 사연이. 네. 그러나 최초 발견 형태는 보면 미래 형태로 발견이 됐고 타살이나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황이 없는 걸로 보아서 아사 형태가 맞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 북한에서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안다라고 하면 굉장히 악의적으로 선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봐라. 남한에 넘어갔는데 탈북자들이 결국 굶어 죽지 않느냐.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관계 당국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이 개선책 시스템 보완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비판이 날석에 지금 들어오고 있죠. 지금 한 씨가 그 도움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건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왜 다시 못했는지, 임대아파트 보증금 천만 원도 있었는데 왜 그런 것들로부터 도움을 못 받았는지,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운전면허증을 빨리 그 발급받을 정도로 삶에 대한 의욕이 상당했던 분인데 왜 이렇게 무력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 가지가 좀 미스테리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분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굉장히 활달한 그런 활동을 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남편과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중국을 갔다 다시 나오는데 이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 성격이 지금 경찰에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내심 소심하고 내성적인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런 측면인데 사실 보면은 국민 기초생활 이거 진짜? 이거 제도가 있고요. 또 한부모 가정 지원 제도가 있고 긴급 복지 지원 제도 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게 있죠. 빈곤층 발굴센터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주변과 교류가 없고 그다음에 하나원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지원관들로부터 전혀 연락이 안 된 상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김동철 박사 말씀하셨지만은 자초한 고독사 정황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안전시스템의 그 교류 그다음에 안전망 이런 게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다. 네. 이런 지금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4867 쓰시는 분께서 이게 빈민층의 일반적인 모습일까요? 빈민층 지원 정보를 습득하려면 여유와 일정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비합리적인 본질을 고치지 않아서 정보가 엉뚱한 분들한테 새어나가고 세금만 축내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기타 나머지 의견도 되게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지금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의견 있으시면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우물전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사님, 네. 그 이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의 월세와 수도 요금이 수개월째 미납된 상황이었고 아동 수당도 끊긴 상황이었고 또 이혼을 한 이후에 수입이 없이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그리고 원래 아이들한테 10만 원인가가 이제 나라에서 네네. 왔는데 그 돈밖에 사실은 받은 게 없었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 두모자 그렇다면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충분히 사각지대에 있었던 건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따뜻한 손길로 그분들을 좀 바라봤다면 뭐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살인의 그 죽음에까지 뭐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그 탈북자의 경우 이제 그 지원 자금 신청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돼 있지 않고 네. 이렇게 돼 있지 않은 이유들이 뭐냐면 정보를 모를 가능성들이 크다. 그러니까 교류가 아예 없으셨기 때문에 정보가 없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한 씨 스스로가 이제 팀장님 얘기하셨지만은 뭐 이혼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 문제도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비관적인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네. 우울증이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사회와 담을 쌓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각지대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또 특히 또 탈북자의 적응 문제 저희들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네. 탈북자에 대한 적응 문제들이 또 문제가 생겨서 가족 붕괴와 같이 묶여지면서 큰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에서는 뭐 일종의 사각지대 있었다는 건 인정을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탈북민들이 남한에 정착하기까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하는데 뭐 경제적인 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하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특히 탈북하면서 생긴 트라우마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인 충격 이런 것들 때문에 매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탈북민들이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 어느 정도로 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 그 뭐 정신적 스트레스 뭐 상당히 많이 있을 거죠. 분명히. 근데 이런 거죠.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고 뭐 문화 충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일 거고 네. 또 과거 사상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현재의 사회와 상당히 맞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인데 이런 것이 이제 정서 충돌, 문화 충돌, 정신적 충돌 이렇게 해서 많은 정신적 교란이 발생이 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스스로에 대한 압박은 상당히 클 것이고 사회적 고립을 가중시키는 이런 일들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네, 7260 쓰시는 분께서 세터민이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분들이 찾아오길 기다리기보다는 찾아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주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팀장님, 이 남한 사회에서 정착을 돕기 위해서 보통 하나원에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보통 12주 정도면 끝난다고 해요. 이게 네. 충분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12주면은 우리가 계산해 보면 그렇게 이제 긴 시간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자유로운 그 기순을 하고 이제 그 탈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착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 근데 이제 나오면서 정착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를 이제 그 드리게 되죠. 네. 이런 부분인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북한 이탈주민 보험이 정착 지원에 관한 법에 보면 5년 동안은 정부나 관계 기관에서 이제 어떤 그 지원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 본인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말투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직업에 대한 어떤 스킬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적응이 쉽지가 않다라고 해요. 그냥 네. 우리나라가 보면 62년도에 최초 기순자가 이제 있은 이후로 지금 지난 통일부 그 발표를 보면 11일이죠. 3만 5명입니다. 3만 5명. 네. 근데 이분들의 통상적으로 그 나이 연령대를 보면 20대에서 30대가 전체 58%를 차지하는데 문제는 탈북민 4명 중 1명이 뭘 종사를 하냐면 일용직 근로자를 하는데 우리나라 일반 국민의 65%인 186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네.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어디 있냐 분석을 해보면 이분들 대다수 80% 이상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이 어떤 비선으로 돈을 일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면에서는 내가 여기 남한에 와서 한국에서 잘 사는 건 안 돼. 북한에 있는 고생하는 가족들도 좀 도와줘야 돼. 이런 부분이 결국 경제적인 빈곤을 또 초래하는 요소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 네. 굉장히 가족에 대한 희생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그 말릴 수는 없지만은 좀 더 정착을 좀 잘할 수 있는 어떤 그 직업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인적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세심하게 더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버는 돈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또 그중에 일부를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7681 쓰시는 분. 풍부한 경험과 냉철한 판단력의 백기정 팀장님 더위 막바지 건강하게 보내세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1937번 쓰시는 분 오늘 심리학 박사님 멘트 귀에 쏙쏙 박히네요. 우리 주변 이웃부터 살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부 다 이런 문자 잘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차별의 시선도 결국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이 많죠. 세터민 출신의 김지은 한의사는 의외로 한국 사회가 폐쇄적이다. 사람 대하는 게 편치 않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탈북민에 대한 차별, 편견의 시선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또 앞으로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이제 개선이 돼야 될 부분들은 있고요. 지금 이제 이 문제도 사각지대의 법제화 시행이 사실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스스로가 소통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일단은 교류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체크가 없으면 비상연락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또 다른 또 체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번 체크로 끝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탈북자들이 사회적 차별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도층이라든지 성공 사례들이 상당히 약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된다면 뭐 차별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좀 듭니다. 네, 5635 쓰시는 분께서 복지 프로세스 너무 복잡합니다. 죽을 때까지 알 수 없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복잡하게 이렇게 다가가면 안 되는 그렇죠. 건데요. 그리고 4329 쓰시는 분께서 그 동네 통방장님들의 화려가 기대합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 돌아가신 이분은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그분의 존재를 잘 몰랐을 정도로 왕래가 없었다는 게 또 문제였다고 해요. 그래서 통방장님들 활약도 당연히 기대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이웃과 교류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백기련 팀장님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혹은 네. 탈북민에 대한 차별 개선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빈곤층 지원 제도라는 게 엄격한 신청 절차 이런 거 좀 간소화해야 돼요. 그리고 제발 찾아가는 맞춤형 찾아가는 지원 제도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찾아가는 제도가 없으면은 찾아오기만 기다려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전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분들 또 관계기관의 종사자다 이런 분들에게 제발 좀 찾아가는 맞춤형 그런 지원 제도를 좀 정착하자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도 충원해야 되고 복지 관련 예산도 늘려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정 전 팀장 사회심리학자 김동철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스포츠 선수가 경기장에서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잠시 후 노영의 출발 새 아침 4부에서 이 문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스포츠 관련 뉴스 하기 위해서 좀 힘 제가 불러봤습니다. 그 오늘은 어떤 뜨거운 스포츠 뉴스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자, 오늘 이 키워드 레이스 인보덴입니다. 선수 이름입니다. 네, 좀 처음 들어보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어요. 예. 이렇게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수는 아닌데 이 선수가 퍼포먼스를 했어요. 시상대에서.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이번에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선수거든요. 네. 미국의 그 펜싱 플레이대 남자 대표팀 선수입니다. 그런데 팬 아메리칸 대회라고 있거든요. 예. 이 팬 아메리칸 대회는 이게 지역권 대회인데 일종의 아시안 게임과 같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이 참가하는 그런 대회인데 네. 이 팬 아메리칸 대회 펜싱 남자 플레이 단체전에서 우승했습니다. 오. 우승했으니까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걸겠죠. 그렇죠. 시상대에 서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식을 하는데 이 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러나요? 펜싱 하면 무릎을 꿇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예. 내가 왜 무릎을 꿇었는지 네. SNS에다가 설명하는 글을 올린 거죠. 네. 미국을 대표해서 메달을 따서 기쁜데 인종차별, 이민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또 미흡한 총기 규제, 무엇보다도 이 증오를 퍼뜨리는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나의 자부심을 가로막고 있다. 이번에 요즘에 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인종차별적 발언도 많이 하고, 그렇죠. 총기 관련해서도 조금 좀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이나 뭐 태도 보이기 때문에 여기 예. 반대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일종의 한 거네요. 거죠. 이게 이제 지난 9일에 벌어진 일이었거든요. 네. 이 레이스 인보덴 선수가 9일에 이런 퍼포먼스를 벌이니까 그 다음 날 네. 10일에 또 이제 그웬벨이라고 여자 해머 던지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도 오른손에 주먹을 쥐고서 높이 치켜드는 이 흑인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이것을 우리가 이제 블랙화우 샬루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퍼포먼스를 벌여서 또 주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웬 베리라고 하는 여자 해머 던지기 금메달리스트가 예. 금메달을 이제 따야 되는 시상대에 올라서서 예. 머리를 숙이고 주먹을 쥔 오른손을 치켜들면서 흑인 차별에 대한 항의 표시를 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블랙파워 살루트라고 하는 제스처인데 맞습니다. 그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종차별 하지 말고 흑인 인권운동을 뭐 니네들이 존중해라 이런 예. 걸 보여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폭력적인 것도 아니고 네. 차별에 대한 어떤 저항이나 반발감을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꼭 정치적이라고 판단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의사 표시를 했는데 이 두 선수들 그웬베리하고 레이스 이무딘 선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 나라에서 뭐 이런 식의 예측되지 않은 예상되지 않은 퍼포먼스를 규제하는 뭐가 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두 선수에 대해서 미국 올림픽위원회가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거든요. 왜요?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위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비교하면은 우리가 그 2012년 런던 올림픽 축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을 이기고 동메달을 땄을 때 경기 끝나고 난 뒤에 박중우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 그렇죠. 이 피켓팅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 박중우 선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국제적인 사안에서 보면은 영토 분쟁이고 정치적 사안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나 이 예를 들면은 이 레이스 이무딘 선수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나는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도 있고요. 정치적 사안일 수는 있겠으나 인종 차별에 대한 어떤 그 항의. 차별에 대한 항의는 정치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징계를 받아야지 되나에 대한 의문을 저는 한번 표시 한번 해본 거죠. 네. 사실 뭐 우리나라 선수가 독도 관련된 행동을 했다고 징계받은 것도 사실 저 매우 기분 나쁜데요. 특히 광복절이 내일인 이 상황에서. 네. 근데 어쨌든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정치적인 의사표시는 좀 자제하는 게 맞다. 거기까지는 이해하지만 글쎄요. 이런 것을 정치적인 의사표시로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선수들의 이런 퍼포먼스는 가끔씩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서 발생했던 그 블랙파워 샬루트거든요. 네. 예, 이 남자 육상 수영에서? 남자 육상 200m에서 이 미국의 토미 스미스하고 존 카를로스 선수가 금메달하고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시상식에서 검은 장갑을 끼고서 이 고개를 숙인 채 검은 장갑을 낀 손을 치켜들었죠. 하늘을 향해서. 네. 이 두 선수는 미국 올림픽위원회에서 영구제명을 당했어요. 영구제명이요? 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서 많은 이 체육인들 그리고 스포츠계 IOC에서는 우리는 정치와 분리되어 있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좀 이 곰곰이 생각해 볼 거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토미 스미스하고 존 카를로스가 어떤 정치적인 주장을 한 게 아니거든요. 예.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에 반대한다.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그 메시지를 전달한 건데 이것을 왜 정치적인 의사표현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영구 제명이라는 가혹한 징계를 줬는지. 이게 저는 좀 생각해 볼 거리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깜짝 질문인데요. 이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 존 카를로스라고 한 사람들은 백인이었나요? 흑인이었습니다. 흑인 으로서 그 인권을 옹호해달라는 취지로 검은 장갑을 낀 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지금 영구 제명이 됐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이것을 이 스포츠가 정치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IOC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스포츠계 분들도 이것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표시하는 건데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는 정치적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정치적이 않더라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정치적인 의사표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이런 잣대가 이중적이고 모순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2018년에 평창동계올림픽 우리 열렸죠. 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여자 아이스하키는 엔트리가 23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남북한은 35명. 참가하게 해줬어요. 네. 마감일도 다 지키지 않았지만 참 그 단일팀을 만들어보자라고. 이것은 우리도 이렇게 주장했지만 IOC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줘가지고 이게 그렇죠. 단일팀이 했죠. 성사가 된 거거든요. 네. 뭐 엔트리 35명의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출전한 것은 스포츠입니까? 정치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좀 사실 정치적인 게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평화라는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배려를 해주자. 그렇죠. 좋은 뜻이라고 우리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정치이지 IOC는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IOC 위원장이 토마스 바흐거든요. 2016년에 리우올림픽 때 그 여자 기계 체조에서 남북한 선수가 만났어요. 그 우리나라의 그 이은주 선수하고 북의 홍은주 선수가
아주 어린 선수들이거든요. 10대. 네. 예쁘게 둘이 함께 사진 찍는 셀카를 찍는 모습이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네. 자, 이것을 두고서 이 토마스 바흐가 올림픽만이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몸짓이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이 올림픽을 통해서 이렇게 평화와 화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전달한 건데 네. 이런 그 멘트조차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거는 정치적인 코멘트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있거든요. 근데 IOC나 IOC 위원장은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이나 행위를 하는데 선수들에게만큼은 근데 선수들은 비정치적인 의사를 전달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징계를 주는 게 저는 이게 좀 의문스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토마스 바흐, 그다음 이은주, 뭐 홍은정 이런 예. 사람들이 이런 선수들이 함께 셀카를 찍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것은 오히려 올림픽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준이 왔다 갔다 하네요. 이제 그 말씀은 제가 이제 드리고 싶거든요. 네, 기준을 두고서 예를 들어가지고 비교를 하면. 전 세계 난민이 많잖아요. 네. IOC는 이 올림픽이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IOC가 비용을 대가지고 올림픽마다 최근 들어서는 난민팀을 초청하거든요. 오, 그것도 참 의미가 있네요. 의미 있죠. 네. 자, 그런데 한 선수가 난민을 도와주자고 시상대에서 네. 예를 들어서 Save the Children이나 난민을 도와주자는 퍼포먼스를 하면은 네.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석돼서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해석이 뭐냐고 하냐면은 네. 난민은 항상 그 난민이 발생한 국가에서 정치적인 배경이나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발생한 거죠.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 예. 이런 거. 그래서 그 국제관계 이해관계에 따라서 IOC가 혹시라도 이게 공격을 받거나 네. IOC가 곤란한 입장에 설까봐 선수들의 의사표현은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아. 그러면서 IOC 본인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일부러 IOC가 좀 보호하는 측면도 있는 건가요? 선수들을? 보호라기보다는 IOC가 이 분쟁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아니 IOC는 스스로는 그런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익에 그 부합하니까. 맞는다면? 예. 그럼 IOC를 상대로 누가 뭐라고는 못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가요?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확실히 이게 있네요. 이게 굉장히 이중적이고 모순적이라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그렇죠. IOC야말로 선수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굉장히 모순적인 겁니다. 그 혹시 이런 식으로 뭐 좀 징계받거나 페널티 받은 선수들이 예. 법적으로 이거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소송하거나 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비사님 그건 권유를 좀 하셔서 틈새 시장을 좀 하시면 스포츠계에서도 그 기록될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예를 들면 그 얼마 전에 열렸던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도 예순양 선수의 도핑 의혹에 반발하면서 네네. 호주의 맥코트라고 영국의 이 덩커스카 선수가 시상대에서 악수를 거부하고 사진 찍기를 거부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들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를 받았는데 근데 네. 우리들은 심정적으로 이 선수들에게 이 그 맥코트라고 덩커스카 선수에게 심정적으로 동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은 이 징계를 받았고 이 선수들이 표현한 게 정치적인 의사표현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스포츠단체에서는 선수들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과연 올바른 건지 이 스포츠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이런 의문을 제가 던지고 싶은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은데요. 뭐 소수민족 차별이나 인종차별, 성차별, 인권에 대해서 뭔가 안 좋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좀 표현해도 이걸 정치적이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예. 이거는 인류 보편과 관련된 그런 가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스포츠는 사회 문제에 우리 공동체에 참가하는 그 분리가 돼야지 돼. 의사표현은 네. 안 돼. 이거 이게 기본적으로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약자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 또 이들을 대변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용기이고 희생이고 도전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본질적인 스포츠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선수들이나 스포츠가 우리 사회와 절대적으로 분리가 된 다른 별개의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스포츠의 품격도 많이 떨어지는 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소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흥분하게 돼가지고 제가 시간을 못 맞춥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일본은 아베 정권과 똑같지 않습니다. 오늘 인터뷰 전해드렸죠. 일본에서 양심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우치다 변호사는 일본 시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름아름 천천히 퍼지고 있는 서명운동. 한국은 적인가? 이 서명운동에 7천여 명의 일본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요. 일본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이제야 생겼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한 국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 정권. 그 정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고 시민들의 진심, 바로 민의일 것입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